어제 써니 선생님이 좀안 다가간 아이들한테도 좀 다가가서 소통해보라고 하셔서 남자애들한테 다가가려고 했는데 이거 뭐야, 재훈아? 우리 재훈이랑도 좀 얘기해볼까? 5분 뒤에 갈게, 괜찮아? 재훈이랑 이따 갈게. 아이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건 어렵습니다. 선생님 다른 친구들한테 양보하면 안 될까요? 안 돼요. 고마워. 와, 선생님 엄청 행복하다. 어디? 이게 뭐야? 갯벌.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그 아이들의 권리는 생각하지만 그 외에 있는 다수의 아이들은 생각했을 때 그 아이들은 말을 안 해도 선생님만 하고 놀고 싶을 수 있잖아. 계속적으로 선생님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이거하고 좀 이따 이것도 놀자라고 한번 제안을